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자정 무렵입니다. 밤 11시 57분입니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되면 오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소개됩니다. 그 발언을 읽을 생각을 하니까 한몇 시간 전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느냐, 그걸 가지고 또 방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검찰 파동,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게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하고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중, 삼중 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주의가 나오고 개혁이 왜 나옵니까? 진통이란 좀 고상한 말이 왜 나옵니까? 오늘은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적을 한두 분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죠.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은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다. 지킬 앤 하이드 대통령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오늘 저 말을 태연히 내뱉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 헌법 1조 2항 주권재민을 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 우리는 지금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킬 앤 하이드는 19세기에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일종의 SF 소설인데요. 어떤 사람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먹었더니 낮에는 점잖은 지킬이 되고 밤에는 범죄자인 하이드가 되어서 이중 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라면 이중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중에 뮤지컬로도 됐습니다. 유승민 씨 덕분에 지킬 앤 하이드라는 이 소설이 잘 팔리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에 가득 찬 이야기란 말이라는 것은 더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인민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그것도 계급투쟁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독재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정신과는 전혀 배치되는 민주주의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문재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상대편은 물고 떠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말고 내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사냥개처럼 달려가서 물어 뜯어라. 바로 이른바 적폐수사를 했듯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걸 잘 보고 그렇게만 수사를 하라.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순진하게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더니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다 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김정은 이야기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그 의미를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분이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이분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거짓의 화려한 언어휴이다. 비겁한 대통령의.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겁내는 사람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왜 겁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말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고 대통령의 말에 감동이 없고 대통령의 말이 다 조롱거리가 되고 대통령의 말에 진실이 없고 하니까 자업자득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수사기관이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법 연행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밀경찰이 없어요. 비밀경찰이 없으니까 그하고 제일 비슷한 공수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을 잡겠다는 겁니다. KGB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는. 오늘 추윤 사태 첫 사과로 제목이 걸린 뉴스를 보며 떠오른 첫 인상이다. 참으로 후한무치하다. 네, 나라님이 거짓말하면 더 크게 하시는 법이다. 시커먼 속을 감추고 화려한 명분으로 포장한다. 이제 국민을 가벼이 보는 마음가짐이 체질이 된 듯하다. 혼란스러운 전국 죄송, 권력기관 개혁,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권력기관의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권력 견제장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윤 갈등의 본질은 정권 말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는 검찰 수사발 악재의 차단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공수처도 대통령 마음대로다. 2중 3중 퇴임 후 안전장치가 권력기관 개혁인가? 검찰의 청와대 수사 무력화가 개혁의 진통인가? 검찰의 친위부대화가 정치로부터의 완전 독립이고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인가? 차라리 퇴임 후 정치보복 악순환의 골이 끊기라고 국민에게 읍소하라. 정치보복 없는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이상임을 알면서도 짓밟은 죄과 때문에 만반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라 고백하라. 국민은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구분한다. 그 증거가 급락하는 지지율이다.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 국민 손에 무서운 심판대에 오를지니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1년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선거 다음 2020년 선거 때까지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더구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2주기 아닙니까?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지휘관들, 군인들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시대착오적 일탈행위다라고 자기가 수사하고 재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이재수 기무사령관, 전 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 중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 자살한 것 아닙니까? 그 유서의 첫 문장이 국가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사찰로 몰아붙이니 안타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씨한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 업을 쌓았으니 이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죠. 물론 앞으로 임기 중에 1년 3개월 중에 힘이 있을 때 사과하고 억울하게 구속한 사람, 감옥에 쳐놓은 사람 다 풀어주고 하면은 업보를 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새로운 죄업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질 겁니다. 문재인 씨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비리법권천, 비. 억지보다는 리. 이론이 우선하고, 이론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법보다는 권력이 우선이고, 권력은 하늘 밑에 있다. 천. 그 천이 바로 민심이고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두 사람의 오늘 이 격한 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읽고 자신의 남은 임기를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갑옷을 벗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